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기 4장 말씀입니다. 제4장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소발의 아들 르아야는 야핫을 낳고 야핫은 아후메와 라핫을 낳았으니 이는 소라 사람의 종족이며, 에담 조상의 자손들은 이스라엘과 이스마와 잇바스와 그들의 매제 하술렐보니와 그돌의 아버지 브누엘과 후사의 아버지 에셀이니, 이는 다 베들레헴의 아버지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소생이며, 드고아의 아버지 아스훌의 두 아내는 헬라와 나아라라. 나아라는 그에게 아후삼과 헤벨과 데므니와 하하스다리를 낳아주었으니 이는 나아라의 소생이요. 헬라의 아들들은 세렛과 이소할과 에드난이며, 고스는 아눅과 소베바와 하룸의 아들 아하헬 종족들을 낳았으며,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한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수하의 형 글룹이 무힐을 낳았으니, 무힐은 에스돈의 아버지요. 에스돈은 베드라바와 바세아와 이르나하스의 아버지 드힌나를 낳았으니 이는 다 레가 사람이며, 그나스의 아들들은 온니엘과 스라야요. 온니엘의 아들은 하다시며, 무오노데는 오브라를 낳고 스라야는 요압을 낳았으니 요압은 게하라심의 조상이라. 그들은 공장이었더라.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자손은 이루와 엘라와 나암과 엘라의 자손과 그나스요. 여할렐렐의 아들은 십과 시바와 디리아와 아사렐이요. 에스라의 아들들은 예델과 메렛과 에벨과 얄론이며, 메렛은 미리암과 삼매와 에스드모아의 조상 이스바를 낳았으니, 이는 메렛이 아내로 맞은 바로의 딸 비디아의 아들들이며, 또 그의 아내 여후디아는 그돌의 조상 예렛과 소고의 조상 헤벨과 사노아의 조상 여구디엘을 낳았으며, 나함의 누이인 호디아의 아내의 아들들은 가미사람 그일라의 아버지와 마가사람 에스드모아며, 시몬의 아들들은 암논과 린나와 벤하난과 딜론이요. 이시의 아들들은 소헷과 벤소헷이더라. 유다의 아들 셀라의 자손은 레가의 아버지 에르와 마레사의 아버지 라다와 세마포 짜는 자의 집 곧 아스베야의 집 종족과 또 요긴과 고세바 사람들과 요아스와 모압을 다스리던 사랍과 야수비네헴이니, 이는 다 옛 기록에 의존한 것이라. 이 모든 사람은 토기장이가 되어 수풀과 산울 가운데에 거주하는 자로서 거기서 왕과 함께 거주하면서 왕의 일을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역대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들의 삶은 나라가 망한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 다른 인생 속에서 이스라엘이 붙잡아야 할 것은 여전히 그럼에도 함께 하시고 내가 너와 약속한 그 약속이 유효하다라는, 어떠한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역대기의 말씀에서 계속해서 수많은 우리가 아는 이름과 알지 못하는 이름들이 나오는데, 역대기 4장에는 우리에게 꽤 익숙한 한 이름이 나옵니다. 바로 야베스입니다. 제가 역대기 말씀을 전한다 듣고 역대기 4장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마치 사막 한가운데서 오아시스를 만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전에 알았던 야베스보다는 그 이름이 왜 역대기에 나왔는지, 그것도 1장부터 9장 수많은 이름들 사이에서 중간 지점에 갑자기 왜 야베스의 이름이 나왔는지 너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야베스는 성경에서 두 번 나옵니다. 1장에서 9장까지 아담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스라엘 지파의 계보로 이루어졌습니다. 중간 지점이 되는 4장에 이러한 이스라엘의 지파의 이름을 깨고 갑자기 야베스의 이름이 나오는 것입니다. 세대와 세대가, 또 역사와 역사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 가운데 지점에 왜
야베스의 이름이 나오는 것일까, 잠시 쉬어가는 타임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야베스의 이름이 이 사장에 정확히 나오는 것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야베스가 어떠한 삶을 살았고 드라마틱하게 하나님께서 이 야베스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는지는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이 야베스를 하나님이 얼마나 귀중하게 존귀하게 여기셨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야베스의 이름은 고통을 만든다, 슬프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태어날 때 그의 어머니가 얼마나 힘겨운 삶을 또 힘겨운 출산을 하였는지 모르지만 그 경험으로 인하여 이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는 그 사람의 이름에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라 하는 그러한 소망함이 담겨서서 이름을 짓습니다. 일례로 이스라엘에서는 아이가 태어나서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10개월 동안 부모님이 기도하며 그 이름을 심도 깊게 짓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 야베스의 이름을 고통을 만든다, 슬프게 하다로 지었습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부를 때마다 야베스 이러면 너는 슬픔이야, 너는 고통이야, 너는 힘듦이야 이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그 야베스의 어머니는 그녀의 고통이 어느 정도였지는 모르지만 아이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야베스의 어머니가 그의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어떠한 이유로 지었는지 더욱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이 그의 이름대로 슬픔 가득한 삶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그의 삶을 그렇게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베스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 다윗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새의 아들들 중 한 명이었고 한 번도 사랑받는 아들로, 인정받는 아들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목동으로 양을 치며 외로운 삶을 겹겹이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존귀히 여겨주셨습니다. 시편 27편 10절에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부모와 또 형제들에게 받지 못한 사랑이 있었지만 결핍의 그러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편 23편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 되시니 내가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주님 한 분만을 구합니다 하는 그러한 삶으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야베스도 동일하였습니다. 결핍, 슬픔을 만들어내는 인생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께 매달려 그의 인생이 복받는 역전의 인생이 된 것입니다. 다윗과 야베스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귀중한 자로 그렇게 그들의 삶을 귀하게 여겨주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무명한 자입니다. 삶을 돌아보면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부족해요. 다른 사람과 세상과 비교하면 늘 부족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때문에 이 새벽에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각기 다른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그 야베스라는 것입니다. 이 새벽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는 너는 슬픔을 만드는 자야, 너는 고통을 만드는 자야의 자리에서 일어나 야베스처럼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복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가 귀중한 자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생명이야, 자랑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고통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가 그렇게 살지 않을 것이다 라고요. 그 증거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더 이상 고통과 슬픔, 죄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많은 부분을 설명하지는 않지만 야베스의 기도가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그 사람의 기도를 보면 그 사람의 삶을, 인생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새벽에 기도하러 나와서 저기 뒤편에 앉아 있으면 뒤에서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뒤에서 한 권사님의 기도가 계속해서 들립니다. 그러면 제 기도를 하다가 저도 모르게 그 권사님의 기도에 이렇게 귀를 기울이게 돼요. 그 권사님의 기도 속에 열방을 위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한국에 있는 많은 선교 단체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이름을 부르시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권사님의 성함이 너무 궁금하고 어떠한 분인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날은 뒤를 돌아서 그 권사님의 얼굴을 한번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권사님에게 제 이름을 좀 말씀드리고 싶다, 권사님의 기도에 새벽마다 제 이름을 좀 넣어주세요 라는 욕심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분의 기도에 집중하시지 않겠습니까? 듣지 않으시겠어요? 야베스의 짧은 기도가 그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기도해야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지금 그냥저냥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집중하시는 축복의 삶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변하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야베스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10절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나에게 땅을 더 많이 주십시오. 나와 함께 계셔주시고 아무도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누구한테도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야베스의 기도를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첫 번째, 이 간결한 기도에 그의 삶에 대한 태도가 있습니다. 야베스가 하나님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로 기도를 시작을 하는데 이 복은 최상급의 복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야베스가 그냥 저냥 그러한 복이 아니라, 일반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최상급,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복을 내게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달랐던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가족들에게 받은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최상급의 복을 나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최상급의 복을 내게 허락해 주세요 라고 거룩한 불만족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않고 하늘의 것, 하나님의 것을 구하면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분이심을 분명하게 알았던 기도였습니다. 그냥 주신 것에 만족한 것이 아니라 최고의 복을 갈망함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주어진 그대로 사는 건 물론 자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상급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서 살아가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거밖에 되지 않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여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더 열심히 살아야 하는 안 열리는 문을 열려고 바쁘고 분주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축복해야 우리의 삶이 열리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열고
닫는 그 문임을 야베스가 알고 구한 것입니다. 야베스처럼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최고의 복, 최상급의 복을 내게 허락하여 주세요라고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야베스는 나와 함께 계셔주시고 아무도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누구에게도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내 삶에 깊이 개입해 달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함께 하셔서 누구도 나를 해치지 못하게, 아무도 나를 힘들게 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는 그의 삶의 정황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고통을 받는 삶, 슬픔 가운데 있으니 아무도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해달라고, 주님이 나를 보호하셔야 고통당하지 않는 그 삶으로 살 수 있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 나를 보호해달라고, 깊게 개입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애쓰는 만큼 중요한 것은 주신 것을 잘 지켜내는 것입니다. 외부의 상황은 우리의 것을 자꾸 빼앗으려 하고 우리의 것을 해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보호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기도하고 하나님 예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의 복이십니다 라고 기도하지만 바쁜 삶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아침에 기도하였던 그 기도를 그 하나님을 어느새 잊어버리고 분주한 가운데 마음을 뺏겨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외부의 상황은 우리의 것을 자꾸 빼앗아 가려고 하고 우리를 해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우리가 잘 지켜내는 것입니다. 마지막 구절, 10절의 마지막 구절은 저의 마음을 참 뜨겁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에 모두 응답해 주셨다라고 야베스의 기도는 끝이 납니다. 아멘입니다. 우리는 복을 구하는 기도를 하면 안 되나? 기복신앙인가?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복 자체,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복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꿈꾸며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내 인생 가운데서 그 이상의 삶을 구하지 않을 때 우리는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내 삶을 책임지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라는 기도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찾고 두드리는 것은 구해서 받기 위함입니다. 갈렙이 80세가 넘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매일 하나님 앞에 야베스처럼 꿈꾸는 기도로, 최고의 복을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현재의 삶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너는 귀중한 자라, 내가 기도할 때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마음을 알아 주의 마음에 합한 주님을 구하는 그 기도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 너는 귀중한 자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구하며 역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어떠함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귀중한 자라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마음을 듣는 이 아침 되게 하시고 그 마음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 우리가 최고의 복을 받는 역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너는 귀중한 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의 음성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심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말씀하셔서 최고의 복으로, 최상의 복으로 주님 앞에 구하며 역전의 삶을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분명하고 정확하게 아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 아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온라인으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기도의 지경을 넓히시고 하나님 환난 가운데 근심 없는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크고 기밀한 것을 보이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이 아침 이 새벽 기도로 주님 앞에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시고 주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역대상 4장 10절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에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입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오늘 나의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가 되어 응답받는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기억하며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야베스의 기도가 나의 기도 되기 원합니다. 야베스가 주께 구하였던 것,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지역을 넓혀주십시오. 주의 손으로 나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환난을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 하였을 때 그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모두 허락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무도 의지할 것 없고 하나님 어느 것 하나, 하나님 정말 의지할 것 없어 하나님만 의지하며 손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기도가 바뀌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야베스처럼 기도하여 응답받는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야베스가 구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기도에 합당한, 주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 기도에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최고의 복으로 간구함으로 하나님 나아가게 하십시오. 끈질긴 기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기도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역사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